3월의 철원은 어느덧 겨울이 가고 푸근한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처럼 노란 옷을 입은 인솔자를 따라 걸어간 곳은 DMZ 따라 걷기 14코스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7시 30분, 90명의 회원들은 잠실 종합운동장역에 모여 강원 철원군 도창리로 향합니다. 도창리 검문소에서 출정식을 마친 회원들은 먼저 남대천 북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석호 회장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오늘의 14코스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변공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자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물고기 쉬리가 반갑게 인사해줬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푸릇푸릇한 새싹들과 회원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지친 마음의 행복을 선물해줍니다. 오염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이 생태보호구역에서 쉬리 떼를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은 생명 생태 평화를 외치는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클린존 활동이 오늘따라 더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네, 클린존 활동을 너무 행복했어요. 예, 쓰레기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강원도 땅을 우리가 밟으면서 내가 살았던 곳 강원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퇴직후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코스는 클린존 활동을 계속하면서 내가 버린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함께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도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현재 DMZ가 이 세계에 유일한 민간인 통제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DMZ가 70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곳이라 생태도 살고, 이제 생태만이 아니죠. 거기에 사는 인간들의 삶, 문화, 그리고 또 더욱이나 안보도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DMZ를 개방을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뭐, 한 시간 안에도 훼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시 복원하려면은 30년 내지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DMZ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는 클린존 활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이나 뇌에, 이렇게 외국인들도 관광의 요소로서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걸 환경 보존, 생태 보존 위해서 클린존 활동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쉬리공원 주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흥겨운 국악으로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우리가 국악으로 하나 될수 있는 것처럼 국악으로 남녘과 북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이름 붙여진 장수길을 따라 걸으며 회원들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촬영 후 와수천과 하송동교를 거쳐 지동리 복지회관에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또 따로, 따로 또 함께, 사람과 사람의 평화, 또 자동차 노 도보 예술을 실천한 오늘을 생명과 생태 평화의 일기에 추가해 봅니다.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